이번 시간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네. 우선 영상 보여드리고 네.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 거 맞아요. 네, 인정하고요.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마음 준 점, 마음을 준 점, 쉽게 그렇게 친해진 점. 처음에 팬으로 상대를 했었으면 처음이다. 아, 영상을 다 안 봐도 여기 네. 여자분 네. 뭐 하는 분이에요? 이 여자분? 가수입니다. 가수예요? 네. AOA 아시나요? 네, 네, 네. 아, 저기. 설현. 네, 설현. 그 그룹의 멤버입니다. 멤버. 얼굴은 이쁘네요. 근데 약간 녹이 나가 있는 것 같고 그 나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에 딱 느껴진 굉장히 외롭다. 너무나 외롭다. 힘들다. 억지로 보여주기 위한 무언가도 있는 것 같고 왜 이런 말 있잖아요. 내가 어디서 내가 책에서 읽었나 어디서 본 건데 진실인데 잔혹한 진실?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내가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여성분이 지금 구설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을 찍은 거죠? 저 여자분이? 네네. 여자분 사주 한 번만 줘보세요. 네. 권미나라고 하고요. 본명이죠? 네. 1993년 9월 21일 닭띠 9월 21일 93년 9월 21일 이 친구가 지금 이 그룹이 지금 활동을 많이 안 하죠? 예. 그죠? 예. AOA. 이 친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날삼재 삼재바람 중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관제구설은 계속 따라 붙는 형국이고 그리고 이 구설이 처음이 아니죠? 네. 처음이 아니죠? 네. 이 구설이.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지고 있어요. 사람하고 탈퇴를 했네요? 응? 그룹에서 탈퇴를 했어요. 네. 지금 탈퇴를 한 상황이에요. 네. 삼재바람 제대로 겪고 있는 중인 지금 배우 가수 중에 한 명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될 일, 사람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될 일, 자기의 구설수 때문에 이슈돼야 될 일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. 금전에 말림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. 그리고 그것 쪽으로 말을 하면은 우울증, 정신질환 같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조금 말을 해도 이 친구 말하는 거 잘 들어봐야 돼.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.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,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 스스로를 조금 가둔 형국이다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딱 하나로 표현하면 정말 딱 하나 표현하면 지금 현 상태로는 온 사방이 갇혀 있는데 본인 혼자 나가려고 지금 아둥바둥 하고 있는 상태. 약간 머리에 꽃을 단 상태로 지금 현재는 보여져요. 이렇게 뭐 표현해가지고 본인은 기분 뭐 영상을 많이 보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. 그게 언제까지 본인 생일달까지 7, 8월까지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음력 6월이거든요. 7, 8월까지는 본인한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가두고 있는 형태로 보여지니까 그 수까지는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터진 게 이렇게 뭐 아까 뭐 바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남자 때문에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지금. 앞으로의 이 친구 연예인 생활이 힘들 수 있을 만큼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. 많이 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해야 되고 비판을 좀 당해야 되고 그리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다 좀 뭐라 그럴까 의지가 별로 없다 라는 형국도 보여줘요. 그리고 원체 자존심 센 친구예요.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돼요. 공주의 자질도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이미지와
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와 진짜 속에 있는 나는 다를 수 있는 형국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. 원래 이 친구가 굉장히 조금 착한 이미지 아니었나요? 맞습니다. 맞죠? 네. 그리고 이 삼재바람에 내가 온 것도 있지만 연예인들이 연예인병이라고 하잖아요. 유명세를 타다가 갑자기 활동이 적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면 일반인들보다 감정 기복이 더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니까 조금 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도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삼재의 바람에 좀 엮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구설수는요 이걸로 해서 사람들 입에서는 끝나고 잊혀질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연예인 생활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은 형국으로 돌아가고 이 친구가 탈퇴를 하고 만약에 배우나 다른 쪽으로 길을 가려고 선택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. 그 길까지도 지금 시동이 걸릴려다 부릉부릉 걸릴려다가 끝나버릴 수 있는 형국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그래요. 이거 마무리 조금 잘 지으시고 원만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시선들이 많이 차가워 보인다라고 느껴져요. 네티즌 반응은 또 어때요? 좋지 않습니다. 그래요. 지금 그렇게 점사가 나와요. 좀 많이 차가운 시선으로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져요. 근데 욕심이 많은 친구고 그 다음에 재물도 있고요. 머리가 나쁘지 않은 친구예요.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어서기는 일어서지만 이 연예계 쪽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이라든지 본인의 길을 다시 또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또 옵니다. 이 친구가 이 삼재바람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길로 다시 열리는 형국이 더 보여져요. 그러니 그 시기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외로움이 아까도 내가 말을 했지만 굉장히 남한테는 보여주기 싫고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남한테는 보여주기 싫고 나 혼자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굉장히 조금 괴롭히는 형국으로 보여져요. 그래서 좀 안쓰럽다. 그런 신령이 눈에서는 그런 눈으로 보여지네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